안녕하십니까. 북구사역자 공계종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냐 하는 궁극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신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든 작품은 그 작자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전개인 것 같이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 실체의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피조세계를 통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사실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그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례를 들어보면 모든 물질의 구성요소인 소립자들은 모두 양성, 음성 또는 양성과 음성의 승화에 의한 중성 등을 띄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자를 형성합니다. 모든 식물은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 동물은 숙벗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성인 해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된 양이온이나 음연도 각각 양자와 전자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이 수술이나 암술 또는 수컷과 암컷들도 역시 각각 그 자체 내에서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로써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에 있어서 남성에는 여성성상이, 여성에는 남성성상이 각각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보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성과 외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외형은 그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단만한 것입니다. 내성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반드시 어떤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만한 외형이 눈에 보이는 어떤 꼴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전자를 성상이라고 후자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인간은 몸이란 외형과 마음이란 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성상이라고 하고 몸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몸은 제2의 마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존재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상과 형상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형의 내적인 성상이 원인이 되어 주체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상은 유형의 외적인 결과가 되어 대상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 종적인 것과 행적인 것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은 그 모든 것들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재계이란 제일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택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삼라만상의 제일 원인 되신 하나님은 따라서 양성과 음성은 내와의 은인과 결과, 주체와 세상, 종과 행 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필조 세계와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중심하고 완성된 필조 세계는 마음을 중심하고 완성한 인간 하나와 같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만 공하고 정하는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인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상적 남성격 하나님과 피조물은 모두 다음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조물은 모두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아 실체로 분립된 하나님의 실체 대상입니다. 다음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과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은 각각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양성과 본 음성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 각각 양성과 본 양성과 하나님 본 양성과 본 음성은 각각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과 음성은 내와 외,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종과 행 등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한 피조 세계는 마음을 중심하고 완성한 인간 하나와 같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만 공하고 전하는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인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상적, 남성적 주체로만 계셨기 때문에 형상적, 여성적 대상으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 격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 성상과 동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 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피조물은 모두 무형의 주체로 계신 하나님의 이성 성상이 이성 성상을 닮아 실체로 분립된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실체의 대상을 개성진리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상적 개성진리체라고 하고 인간이의 만물은 상징적 실체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징적 개성진리체라고 합니다. 개성진리체는 모두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닮아서 그 자체 내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이성 성상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 성상을 중심하고 온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를 요약하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상징적 또는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개성 질체입니다. 즉 만물은 하나님의 이성 성상이 상징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의 대상이요 인간은 그것이
형상적인 실체로 분리된 실체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요약, 관계는 형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아서 내외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종과 행 등의 이성 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동양철의 중심인 역학의 근본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역학에서는 우주의 근본 태극이 역학에서는 우주의 근본은 태극이며 그 태극에서 음양이 음양에서 말씀이 나왔다고 하며 이 말씀으로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뜻으로 볼 때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태극은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으로서 그것들이 모든 존재의 태극은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으로서 음양의 통일적 핵심이며 중화적 주체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리적으로 보더라도 말씀이 이성 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이성 성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양이 말씀이라고 한 역학의 주장은 타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나 역학은 다만 태극이 음양의 중화적 주체인 것만을 밝혔을 뿐 그것이 본성상과 본형상에 의한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태극이 인격적인 신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역학에 관한 동양철의 근본도 창조원리에 의해서만 해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차원 높은 창조원리 세미나에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